백스윙 할 때 오리궁둥이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척추각도 잘 지켜야 되고. 그런데 매번 거울을 보면서 점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내가 백스윙을 잘하고 있는지 가늠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무릎입니다. 오른쪽 무릎이 백스윙을 할 때 잘 굽혀져 있으면, 조금만 굽혀져 있으면 이게 백스윙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스윙을 했는데 오른쪽 무릎이 펴졌다, 그러면은 뭔가 백스윙이 이미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냐면 오른쪽 무릎이 펴졌다 그러면은 어느 틈인가 이미 오리궁둥이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쪽에서 보시면 어떠신가요? 오리궁둥이가 백스윙 할 때 일어서면서 오리궁둥이가 쏙 들어가 버렸죠. 그 다음에 상체도 숙여져 있었는데 오른쪽 무릎이 펴지면은 어느 틈인가 일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셋업 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셋업은 이렇게 하고 계셨죠. 근데 백스윙 하면서 오른쪽 무릎이 펴지니까 어느 틈인가 오리궁둥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상체는 일어나 있습니다. 이런 스윙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다시 이거를 내려가면서 치려다 보니까 쥐어받거나 이렇게 하는 스윙이 많이 나오는 거죠, 실수가. 그러니까 백스윙을 할 때 오른쪽 무릎이 처음에 굽혔던 만큼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하려고 노력하시면은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